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두산 그룹 자기소개서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산 그룹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R&D 직군을 채용하시던 분들에게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두산 하면 딱 생각나는 슬로건이 하나 있잖아요. 네. 사람이 미래다 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옛날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PD님께서 옛날 사람이라고 외치고 네. 계세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내일을 준비하는 이 조금 더 강한 슬로건이 되었죠. 그만큼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소서가 모든 계열사 직무별로 공통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항목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원하는 지원 분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지원 동기가 또 1번에 강하게 무게를 두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후 그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이고요. 3번 항목에 경험형 항목이 배치되어 있는데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었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기술하세요 라고 하면서 뭐 프로젝트라든지 학회, 단체 활동 이런 여러분들이 하셨던 여러 가지 활동을 작성하실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우선 항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어려운 항목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00자가 아닌 400자입니다. 두 항목이 400자고요. 마지막은 경험형으로서 800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것만 봐도 글자 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우리가 어떤 소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결이 좀 달라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도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항목도 세 항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역량을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아서 각 항목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래서 1번, 3번 항목의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게 항목이 많으면 많은 대로 고민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안에 나의 역량을 보여야 하니까 그것도 또 다른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두산그룹 자기소개서 1번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원하는 회사와 분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50자 이상에서 400자 이내입니다. 지원 동기 묻는 거는 웬만한 회사에서 다 묻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자기소개서에 항상 대부분 1번에 배치된 것이 이제 지원 동기를 밝혀라라는 것인데요. 두산 역시 1번에 지원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지원자분들께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나를 채용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해 주시는 데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만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역량이 부각이 되기도 하고 또 갖고 있는 역량도 잘 보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선은 회사의 입장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2번에는 장단점, 3번에는 도전 경험인데 기업이 각 항목에 이 순서대로 배치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원자에게 보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게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을 하나 부각을 하더라도 이건 나의 장점이야 라는 주관적 판단보다는 이것이 진정 기업에서 장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1번부터 3번 항목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목이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우리가 고민이 되고 많으면 또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세 항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사실 저는 가장 적당한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넘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은 항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헨젤과 그레텔처럼 1번부터 내 역량 그리고 뭐 내 장점 이렇게 갖고 오면서 나를 채용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혹 이제 올해 하반기에 처음 지원하시는 우리 신입직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공채를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신입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스펙도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같이 넣었던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뒤처지는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서류만 넣으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강점이라고 해서 막 썼는데 사실은 회사에서는 그것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혹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너무 솔직하게 정말 내 장점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도 주관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좀 집중하셔서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너무 솔직하면 좀 회사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솔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강점이에요. 예를 들면 R&D 직군인데 R&D 직군에서 필요한 역량이나 강점, 지식, 기술, 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명쾌하죠. 사실 어떤 자격증, 내가 어떤 전공했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태도적인 부분을 작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장점은 긍정적이다. 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하는 거 실제 너무 긍정적인 거 좋잖아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채용을 할 때 긍정적인 사람과 예를 들어 협업 능력이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사람보다는 협업이 매력적인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 긍정적인 게 협업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서 살짝만 벗어나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더라도 내 긍정적임이 회사에서 정말로 필요한가라는 생각만 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직무에 맞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에 맞게 나의 장점을 잘 기술해 보라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지원 동의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금기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워낙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 많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작성해 보셔서 이제 어느 정도 루틴이 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신입직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좀 피해 주세요 라는 거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배움형 지원 동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 동기가 제가 뭐 어떤 것들을 배우고 제가 성장하고자 지원했습니다 라는 부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죠. 그렇죠. 다다르고 어다른 거지만 회사가 성장하는데 내가 기여하겠다. 그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배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나의 성장이 같이 가야 하고 기왕이면 매력적인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배우고 내가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이렇게 가시기보다는 나는 회사에 이런 점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원 동기 어떻게 작성을 해야 좀 나에 대한 당위성을 좀 강조할 수 있을까요?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이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는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이 기업 우수형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기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만큼 우수해서 내가 가겠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엄청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신 다음에 회사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좀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두산, 삼성, LG 이런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공공연하게 잘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수하고 저게 우수하고 라고 해서 내가 거기 가려고 합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전문가 시각에서 이 직무의 입장에서 내가 두산을 바라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피해 주셔야 될 것은 그냥 두산의 매출이 굉장히 우수하고 뭐 예를 들면 주력 상품은 이런 것이 있고 앞으로 내가 기사를 봤는데 이런 것들이 우수하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약간 글자 수만 채웠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 시각에서 두산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들마다 꼭 묻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지원 동기처럼. 그런데 이번에 두산그룹 자소서를 봤을 때 지원 동기 장단점, 뭐 도전 경험 이런 걸 묻고 있는데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예리하게 봐주셨는데 이번에서 장단점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직무 역량 부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 사실 1번에서 직무 역량을 부각하고 2번에서 장단점을 약간의 인성적인 태도적인 부분으로 가져가고 3번에서 경험을 강조하면서 굳히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역량형 지원 동기로 참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왔고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두산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사업에 이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강점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기여하고자 한다라는 점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해주시면 회사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신입분들이 지원 동기 작성할 때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금기사항 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다 엑셀 점수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역량을 하나 가져와 보면 엑셀이 저는 뭐 몇 급입니다. 엑셀 점수가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진 스펙을 나열하는 경우가 직무 역량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조금 매력적인 건 저는 엑셀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엑셀을 잘하는군. 다른 사람도 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엑셀을 잘하지만 엑셀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걸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능력이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직무 역량이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떤 것 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라면 이런 시각이라면 산업에 이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넘어가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회사 입장에서 제가 오늘 늘 강조하는 거 네. 회사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자소서를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산그룹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을 작성할 때 솔직히 글자 수가 많지가 않아요. 이 안에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적는 방법이 될까요? 구성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400자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00자 정도라면 역량형으로 작성하신다면 역량을 한두 가지 정도를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 작성 팁을 좀 드리면 우선 직무에 우선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계열사에 따라서 또 산업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적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채용하고 있는 직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공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역량을 갖춰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이 앞으로 회사에 이런 방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신다면 역량을 먼저 부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업의 비전이나 방향성을 먼저 보여주시는 건데 사실은 좀 고급 스킬이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연구직으로서 봤더니 회사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발해 나간다면 두산이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는데 어떤 입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직무적 시각에서 회사를 바라봐주시고 분석을 한 두세 줄 정도 해주신 다음에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을 길러왔습니다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한두 가지 정도 강조를 해주면서 궁극적으로 이런 역량을 활용한다면 회사의 방향과 그리고 회사의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형태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산그룹 자기소개서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죠. 2번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후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지를 기술하세요. 50자 이상에서 400자 이나인데 장단점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장단점과 관련했을 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 뭐 성격상의 장단점을 써야 될지 아니면 뭐 직무상의 장단점을 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1번 항목에서 제가 역량이나 로열티를 좀 부각해보자 라고 해서 내가 이런 역량 가지고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라는 쪽으로 갔다면 우리가 2번 항목에서 장단점 얘기할 수 있고 3번 항목에서는 경험형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3번 항목의 가이드를 보시면 뭐 인턴 경험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직무 역량 쪽으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번부터 3번 항목에 저는 2번의 뉘앙스를 봤을 때 그냥 장단점이라고 했거든요. 직무적 강점도 아니고 그냥 장점 단점에 대해서 나열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인성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기술 부분은 1번과 3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녹여내 주시고 인성적인 부분을 녹여낸다면 2번에서 장단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녹여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장점 단점에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저희가 뭐 장점을 막 나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꼭 필요한 한두 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정을 뭐로 해야 될지 이게 가장 걱정인 것 같아요. 채용을 준비하시다 보면 이 장단점은 면접에서도 단골 질문이고 네, 자기소개서에도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데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 우선 우리가 단점을 또 골라내는 건 쉬운데 내 장점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단점은 또 단점대로 너무 단점은 또 쓰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장점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역량 부각하고 3번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도전 경험이나 이런 도전 정신을 부각하실 거기 때문에 2번에선 저라면 조직 적응력에 대한 강점 그리고 내가 소통과 타인과의 교류에서 굉장히 우수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영리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나시는 것이 뭐 성격의 장단점, 내 장점 이러면 책임감, 뭐 성실함 이 정도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나라는 사람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저는 사람과 잘 어울린다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해심이 깊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뒤이어 사례가 하나 조금 한 줄이라도 나와줘야겠죠. 네. 그리고 타인에게 잘 맞춰준다라든지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또 뭐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또 어떤 직군에는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성이 풍부해서 주변 사람에게 인기가 많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또 영업 직군에서 단골 멘트죠. 장점으로 많이 채용이 되는 부분들이고 낯가림이 없어서 어디서도 잘 적응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 또 협업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감정 기복이 없고 편안하고 차분한 편이어서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좀 잘 문제를 헤쳐나가는 편입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장점은 뭐 꼭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태도적인 장점 면에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뭐 저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라고 그냥 단어로 던지지 마시고 문장으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힌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장점 부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만 될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기술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우선 항목을 뜯어보게 되면 장점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라고 했고 단점은 보완점을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성격의 장점이 늘 장점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단점이 나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무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업무를 두산에서 수행한다면 이 두산이라는 조직 내에서 이 장점은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활용 방안을 꼭 작성을 해주셔야 이 장점이 비로소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정 기복이 없고 편안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좀 너무 무난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또 단점으로 누군가는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차분한 면이 있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차분하게 꼼꼼하게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입직으로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한다거나 지적을 받게 되더라도 거기에 너무 동요되지 않고 얼른 빨리 문제를 개선하고 차분하게 해결한다라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장점이 정말로 장점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납니다라고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역량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봤다면 이러한 역량을 활용해서 연합동아리 회장으로서 다양한 전공자들과 소통하면서 동아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이런 장점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공신력이 생기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타인의 입장에서 앞으로 귀 기울이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활용해서 조직 내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내가 톡톡히 하겠다라고 하면 이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약 170자 정도 되거든요. 밸런스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이게 자기소개서 채용을 또 픽을 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점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이 고해성사처럼 단점을 막 많이 나열하고 장점은 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쉬워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장점을 저는 한 60% 이상 정도 기술하고 나머지 단점을 간략 기술하는 방향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장점 위주로 작성을 하더라도 단점을 안 적을 순 없잖아요. 단점을 작성하고 또 보완할 방법까지 쓰라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단점도 역시나 정말 솔직하게 막
나는 다혈질입니다. 이렇게 적을 순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던 네. 단점 자소서 중에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단점 자소서가 있는데 네. 저는 나태한 편입니다. 라고 쓰신 분이 있었어요. 아~ 좀 게으르고 나태한 네. 편이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자분 이거는 입사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써야 되냐. 내가 그러면 네. 너무 솔직하게 쓴 거죠. 사실. 그쵸. 순수하게 말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뭐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네. 것들 약간의 장점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또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한 가지에 몰두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외골수의 기질이 있다. 우리 두산 직군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군들이라면 사실 이게 또 장점으로 비춰질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분야에 대해서 몰두하고 파고들어야 되는 전문직을 지금 많이 채용하고 있다 보니까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때때로는 늘 장점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호기심이 넘쳐서 오지랖이 좀 많은 편이다. 그래서 보통 뒤이어 나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네. 내 일을 잘 못하는 것이 네. 단점이다. 또 다른 사람의 감정에 지나치게 동요가 좀 많이 되는 편이다. 이런 것들 많이 작성해 주시고요.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가 생겼을 때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성격이다. 조직에서 봤을 때는 괜찮군이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성격이 급하다. 거절을 잘 못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거절을 잘 못한다는 작성을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봐서 저도 자소서를 검토해서 장단점을 보면 10명 중에 5명 거절을 못한다고 쓰거든요. 그게 한국인의 특성 중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절을 또 잘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절 기계처럼 막 다 거절하는 사람 없기 저 때문에. 잘해요. 아 정말요? 칼같이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절을 뭐 그렇게 뭐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없죠. 마음 불편하게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다라는 거는 해결 방안도 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뭐 조심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내 걸 챙기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편이어서 이거보다는 제가 이번에 예시를 가져온 건 외골수, 아까 말씀드렸던 네. 다른 걸 보지 못하는 외골수의 기질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작성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에 몰두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외골수의 기질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단점, 반면 단점으로는 하고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단점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단점이 있습니다 하고 이 단점을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가면 사실 그게 왜 단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다른 일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개선 방안의 노력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좀 거시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업무에 기준을 세우고 이만의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160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거의 400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에선 아까 과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충분히 글자수 할애하면서 간다면 충분히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그룹 자기소개서 마지막 3번 항목 봐야 되겠죠.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었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기술하세요. 예가 들어있네요. 프로젝트 및 공모전 경험, 학회, 동아리 등 단체 활동, 인턴, 아르바이트 등 사회 경험, 리더십 수행 경험, 역량 개발 경험, 해외 경험, 국내외 봉사 활동 등 50자 이상에서 800자 이내로 써야 되는 항목입니다. 도전 경험, 이건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3번 항목의 경우에는 경험형이라고 해서 뒤에 읽어주셨던 것처럼 프로젝트, 공모전, 학회, 단체전 여러 가지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뭘 쓰지라고 먼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동아리 했던 것 쓸까? 자격증 공부했던 것 쓸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항목의 포인트라면 1번에서 1번, 2번 여러분들이 먼저 작성하셨을 거기 때문에 먼저 작성하기를 좀 추천해드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에서 직무 역량 어떤 걸 부각했고 2번에선 태도적인 걸 부각했으니까 3번에서는 좀 내 진취적인 면모를 보여줘야겠다. 혹은 3번에서는 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겠다라는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를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소재를 선정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재를 먼저 나열하다 보면 이게 다 써놓고 보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메인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만 작성하게 돼서 좀 다채로운 면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번, 2번 항목에 이런 거 썼고 또 여러분들이 받쳐주는 사례도 썼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사실은 가장 도전적이었거나 인상 깊었던 경험이어서 꼭 도전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라면 기업이 도전적이었거나를 넣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도전했던 경험을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사실 요즘은 경험 그 자체가 강점이 되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워낙에 스펙을 많이 준비하시고 있고 그리고 워낙 열심히 달려오셨기 때문에 그 경험 자체가 스펙이 된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례를 활용해서 어떤 인재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셔야 될 텐데 두산의 슬로건이 내일을 준비하는 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저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거든요. 재밌는 점이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두산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진 몇 장 날아가고 그리고 위에 보면 인재에 대한 정보도 내일을 준비하는 이라는 수식어로 되어 있어요. 카테고리가. 그러면 그걸 눌러서 들어가 보면 두산이 어떤 인재여야 된다는 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산 인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두산은 인재를 두산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두산인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타고나거나 그러지 않거나 조직에 공헌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실천하고자 자신의 능력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탁월하거나 그렇지 않거나입니다. 능력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발전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도전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전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도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미래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두산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했다라는 것들을 작성을 해주신다면 도전정신 그리고 두산인다운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또 그냥 인상 깊었던 경험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라면 도전정신을 작성해주시면서 우선 소제목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이고 키워드를 나열한다는 점에서 선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내가 어떤 사례를 얘기할 건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고 도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산인다운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 동아리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 학회를 참여한 이유가 있을 거고 이 자격증을 딴 이유가 있거든요. 그쵸. 그 이유를 찾아 작성해 주셔야 좀 어나더 클래스를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전 과정에서 얻은 것이 있겠죠. 내가 능력을 얻었을 수도 있고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얻었는지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런 점을 느꼈다라는 점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사실 이 3번이 여러분들의 내공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무게 담아서 작성해 주시면 좀 퀄리티가 다른 자소서를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은 이제 미래지향적인 진취적인 성향의 인재를 원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번에 두산에 지원하시는 분들 열심히 자소서를 쓰고 계실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시고 또 채용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또 여러분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작성하셔서 올해 안에 꼭 두산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